오늘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와 있습니다. 시세 정보도 알려드리고 특히 해양수산부에서 온누리 상품권 지급에 대한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바랍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그렇죠. 네. 생선님 지금 키로에 10만 5천원 정도 하고 여기 제일 좋은 A급들이 크고 좋은 애들은 좀 조금 비싸고 살 조금 약한 애들은 좀 저렴합니다. 저렴해봤자 9만 5천원이고요. 제일 좋은 A급이 지금 10만 5천원에서 11만원. 아, 수율이 좋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율이 엄청 좋아요. 예. 네, 랍스타는 어떻게? 랍스타도 올랐습니다. 예, 이건 지난주까지만 5만 8천 원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6만 3천 원. 키로당. 그렇군요. 예. 다 올라버렸어요. 일본 가리비. 일본산 가리비는 키로당 2만 원. 2만 원. 예. 우리 국산. 요거는 국산 단풍 가리비 키로에 1만 5천 원. 요거는 새조개인가? 생합조개라고 합니다. 생합조개? 네, 중국산 생합조개. 아, 이건 어떻게? 요거는 키로당 만 원이에요. 그래요? 네. 요즘에 또 많이 나가는 게 뭐? 요즘은 전복이 많이 나가죠. 선물용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전복이. 아, 그래요? 네. 명절? 요게 지금 한 20미, 18미, 20미가 지금 키로당 4만 원 정도 하고, 요거는 5만 원이에요. 13미. 아. 아, 예. 그리고 10미, 9미가 지금 6만 원. 그리고 7, 8미짜리가 지금 8만 5천 원. 아, 그래요? 네. 저런 건 몇 년 정도 키운 건가요? 한 3, 4년 지금 키워야 돼요. 예, 예. 전복이 일본으로 수출이 많이 나오네. 그러죠. 납지. 네, 국산 꼴납지라서요. 예. 한 마리당 지금 8천 원. 8,000원. 네. 여기 타이거. 시 타이거. 네. 그럼 블랙 타이거는 요거는 저렴해요, 가격이.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2만 원에 한 박스씩 나와요. 열 개씩 포장돼요, 오늘. 그 비교적 저렴하네, 이건. 네, 그건 저렴해요. 예. 네. 이건 타이거는 키로당 6만 5천. 그리고 홍새우차. 아, 모형이 하는 어떻게? 키로는 기본이 2만 원이에요, 키로에. 그래요? 네. 오늘은 이게 피문어는 동해에서 잡히는 거죠? 네? 동해에서 잡히는 네, 거죠? 피문어는 동해안. 피문어는 남해안. 얘는 가격 어떻게 하나? 가격은 여러 가지예요. 4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 아, 그래요? 돌문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돌문어는 저렴하죠. 한 3분의 2 가격? 3분의 2 가격? 아이고, 이건 무슨 문어가 다리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 이건. 이게는 어떻게 가나요? 새조개는 키로에 3만 원 정도. 예. 빠져 있는 건 근에 3만 5천 원 정도. 예, 예. 이건 새우. 네. 이번에 이제 석화도 예. 이번에 이제 구정 지나면 예. 끝나니까. 아, 요즘 마지막 철이구나. 네, 석화는 어떻게 하나요? 박스로 나오는 거는 예. 3만 원, 3만 5천 원 시세 나와요. 망으로 나오는 건 이제 만 원 이렇게. 이게 지금 한 망인가요? 두 개. 네, 한 망. 이건 만 원이고. 네. 박스가 조금 더 좋은데 이게 지금 박스를 소분해 놓은 거거든요. 아, 나눠 놓은 거구나. 이거는 요즘 횟감으로 많이 나오는 크기. 그래요? 상당히 큰데. 네네. 요즘 꼬막철이에요. 아, 요즘에 꼬막이에요? 크고. 꼬막은 어떻게? 키로에 크기가 큰 거는 15,000원. 아, 그래요? 요즘 골뱅이 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골뱅이가 좀 키로에 2만 원씩 팔았는데 2만 네. 5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그냥 다른 거 함께 오르는 건가요? 네. 아니면 이제 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덜 잡히고 이러니까 좀 오르. 네. 풀도 이제 끝나가요. 그죠. 네.
자, 그럼 마지막 굴을 3월까지. 아, 그렇구나. 아주 맛있는 때예요. 그래. 이건 어떻게? 자연산은 근에 10,000원. 네. 통영꿀은 근에 8,000원.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좀 더 오세요. 명절 앞에. 네. 그래서 이번 주 주말부터 명절 대목이라서 조금 기대는 해보고 있는데 잘 모르고 그래서 인터넷 주문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있는데 직접 방문하시면 잘 모르고. 코로나로 영향이 없나요? 지금 확진자 수가 자꾸 늘다고 10,000명이 넘어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서 다들 외출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네, 네. 그 비대면을 조금 추천해드려요. 아, 예. 전화 주문을 한다든가 해서 비대면으로 하시면 저희가 다 얼마 정도 나오고 네예 예. 그래서 요즘은 그냥 비대면 추천을 많이 해요. 아, 그렇군요. 예예. 아, 감사합니다. 얜 강성돔이죠? 네. 이건 어떻게 가나요? 키로 2만 원. 예. 강은 키로 2만 5천 원부터 시작이에요. 키로 2만 5천 원부터 3만 5천 원. 크기에 따라서. 야, 이건 엄청 크네. 요거는. 이게 3만 5천 원짜리. 예. 우럭은. 우럭은 키로 2만 5천 원. 근데 얘는 뭐죠? 농어? 예,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수산물 가게와 차림식당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그 해양수산부에서 그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 지급에 대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타이거, 이건 어떻게 가나? 시세가? 네, 키로에 7만 원입니다. 그래요? 이건 홍새우는 어떻게? 키로에 2만 5천 원. 예. 얘가 좀 특이하게 이름이 뭐더라 이거? 얘 맛은 어때요? 맛은 홍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고요. 예. 싸서 내장에 찍어 드시는 게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빡쳤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건 그럼 어떻게 가? 마리로 6만 원씩 살입니다. 그렇게 살이 많이 들어있어요? 살 엄청 좋아요. 한번 파프게예요. 이야. 엄청 무게 좋아요. 그래요? 네. 묵직해요. 어이. 2만 2만 5천 원. 2만 원, 2만 5천 원. 키로에? 어이, 숭어가 좋네. 네, 지금 온누리 상품권 행사 내용인데요. 6만 8천 원 이상의 그 수산물을 구입해가지고 이쪽에 오시면은 온누리 상품권 2만 원. 또 5만 1천 원 이상 구입하면 3만 5천 원. 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30일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이왕에 살 거면 여기서 사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